자, 오늘 뭐 하냐면 우리 내기 하고 있습니다. 내기 각자 내기 종목을 걸어서 이거 내기를 하는데 이거 혹시 형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리얼? 네, 리얼입니다. 아... 저희 아보카도레 제 이제 회사 식구들입니다. 식구들이고 자, 오늘 각자 이제 도전 과제를 맡아서 도전을 하는데 저는 제일 못하는 거 로잉을 타기로 했고 여기 친구는 이제 벤치프레스 90kg. 범진이는? 저는 데드리프트 140. 140? 와. 승빈이는? 저는 OHP? OHP. 65입니다. 65. 그래서 오늘 이제 도전을 해서 모두 다 성공하면 각자가 공평하게 돈을 내고 저녁을 먹기로 했고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한 명이 점심을 몰빵으로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녁 도전. 메뉴는 뭐죠? 저녁에 저녁 메뉴는 이태원의 아메리칸 바베큐. 예. Yeah. Yes. Let's go. Let's go. Easy. Come on. 손 갖고 왔네. Easy. Easy. Let's go. 아하. 좋아. 자, 지금 이 친구는 약간 신경계를 트릭하기 위해서 목표가 65인데 80을 홀딩한 다음에 나머지 나 다음에 65를 도전할 생각입니다. 좋아. 귀엽지? 65, 20, 21.5. 두 번을 해줄 예정입니다. 120. 화이팅! 22.5. 와, 뭐야? 너무 가벼운데? 와. 어템프 1. Let's do this. 아, 근데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잡아줄게. 네, 잡아줘. 반대편에. Let's do this. Come on. No plan. No plan. Easy. Give me five. Oh. Yeah, not me. 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가. 에이, 허무하게 아니죠. 네? 엄청 빨리 들었어. 대박이다. 아니, 엄청 빨리 들었어. 응? 네? 어. Been there, done that. Been there, done that. Been there, done that.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와, 와, 대박. 자, 140. 바로? 범지 바로 갑니다. 응원해주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Benji. Let's go. Yeah. Up. 그래서 지금 저만 남았는데 제가 트롤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긴장됩니다. 무난하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긴장감이 엄습하면서 그리고 누군가 한 명 실패하겠지 했는데 성공해서 부담감이 좀 왔고 부담감이 크네요. 이제 바로 가볼게요.
소감. 바로 소감. 직구 소감. 지실 것 같아.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아, 너무 멋있어. 다 멋졌습니다, 진짜. 와. 와. 짱이다.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네. 어떻게 해야 되지? 본인은 어땠어? 저는 사실 제가 두 번 들었잖아요. 120. 일단 자신감이 있긴 했는데. 아, 140. 그래도 두렵더라고요. 어, 진짜? 근데 120이 너무 가벼웠잖아. 120? 어. 그래도 그 20타야 크죠. 블리스는 어땠습니까? 250m 구간에서 라파엘이 250 지나갔다고 했을 때. 야, 나 반 남았다고 했을 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 반밖에 안 남았다. 와, 반밖에 안 남았다. 한 100m 남은 줄 알고 다 왔다길래 봤는데 반 남았다 그러더라고. 다음번에 눈 가리고 하자. 어, 좋아, 좋아. 안 보고 탄단 말이야, 일부러. 어. 형, 영상 보면은 이유도 어. 돼요. 키는 흰자 보여. 무서 아니, 안 보고 타거든? 술 반 남았다, 그래가지고. 네, 꺼봐. 오 마이 갓. 굉장히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굉장히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지 너네가 나한테 로잉을 시켜. 나는 개인적으로 로잉이 좀 좋았어. 아, 좋았어요? 왜냐면 로잉 한 번 더. 35초. 1분 35초. 안 돼. 40초도 솔직히 약간 처음 찍은 거. 처음 찍었어. 근데 한 달 동안 로잉 타면 35초 할 수 있겠다. 아니야. 그렇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오늘, 되게 여유 있어 보였어요. 아니야. 여유 있어 보이진 않았어.
힘들었어. 끝나고 말아. 근데, 되게 안정적이었어. 영상 보면 이게 뭐지 내가? 그 안에서는 평온한 척 하지만 이러면서 하고 있었던 거지. 자, 지금 한 명씩 더 먼저 돌아가면서 정해보자. 전 데드. 몇 파운드? 몇 킬로 해야 될까? 데드? 200? 데드. 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너가 140 했잖아. 그러니까 한 150. 아니, 나는 근데 대린이야. 데드를 잘 안 해. 그래도, 오늘 제대로 배웠잖아. 그래도 푸시업 나도 정도 할 정도 근력 있으니까. 아, 나는 하체 쓰레기야 지금. 너가 불러. 아, 근육이 없어. 하체가 원래 얼마나 하고 싶어? 원래 하체가 타고난 애야. 네가 원래 하복 정도의 크는 건 늘었잖아. 기준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보다는 높게 해야지. 내가 아니 너는 나 하체 별로 안 좋아. 내가 본격적으로 데드를 막 엄청 열심히 한 게 한 달이야. 진짜. 제가 지금 한 100은 들 수 있을까? 아, 지금? 당연히지. 원활해? 오늘 들어. 원활하면 되나? 60으로 왔다 갔다 그랬잖아. 이제 블리스는 보통 우리는 과소평가한다고 나는 보겠어. 오케이. 기준이 약간 운동을 잘한다고 보고. 그러면 약간 챌린징하게 잡으면 한 150? 150. 아니 진짜 너가 그러면 하체가 구체적인 그 무게에 대한 컨펌은 한번 하체랑 같이 또 한번 가서 보고 들어보고. 아, 150 할게. 오케이. 150 할게. 150 할게. 150. 아, 뭐 해보지 뭐. 허리 나가지 뭐. 그건 뭘로 해야 돼요? 풀업. 풀업 몇 개? 한 프로 몇 개? 풀업 몇 개? 풀업 개 잘해요. 뭐 잘해요? 적어도 15개 이러면 한 번에다 10개밖에 없지. 아, 나도 한 20개 해라. 나도 풀업 해볼까? 아, 근데 한 달 풀업만 빡세게 하면은 10개에서 20개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요. 10개에서 20개는 진짜 한 달이라 기간이 너무 짧아. 맞아. 한 달 해봤자 내가 등 운동을 하는 날이 많아봤자 한 8번 이렇게 되니까. 매일 해야 돼. 맞아. 그러면 20번 가자. 한 번에? 어. 자, 그 공부 중에 지금 가슴을 했지. 그럼 하루 종일 하게? 그게 아니라 무게를 달고 하나. 아, 이번에는 원하는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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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야, 이대로 우리의 회의가 끝나면 안 돼. 내가 왜요? 내가 벤치. 제가 벤치 할까요? 뭘 치워드릴 거고? 잡아드릴까요? 너무 작네. 찍어야 되지 않아? 와우. 폭포로 차량 정지. 폭포로 차량 정지. 정지하라고? 폭포로 차량 정지. 뭘 찍어 그냥. 폭포로 차량.